여러분께 좋은 것만 주고 싶어하는 토요일의 여자 박미연 교수님과 함께하는 박미연의 노래교실. 토요일을 책임지는 토책녀 박미연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경의 신나는 운전석 토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청춘 여러분의 스마일 김금남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의 행복 비타민 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두 분 의상도 네.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김금남 씨는 이제 벨벳 자켓에 나무젓가락 구부려서 여기다 붙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네. 아크릴. 네? 아크릴. 아, 코사지? 네. 코사지 브로치입니까? 네, 네. 아, 네네. 아크릴로 만든. 뭐 먹고 싶어집니다. 아. 예. 네. 한지원 강사님 화상 그 저기 야광. 형광, 오렌지빛 의상, 네. 어디서나 두드러지는 그런 패션 좋습니다. 예, 예. 상큼하게 봄이 네, 왔어요. 예. 네. 그나저나, 박미연 교수님. 네.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요. 네. 정말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또 먹는 거. 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지난주에 청국장, 네, 네, 네. 청국장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제철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노래. 네. 그래서 정말 가을이 되면은, 아직 지금 가을이 이제 머지않아 오겠지만. 가을이 머지않아 오겠지만. 가을이 되면 저는 새콤달콤 홍어. 네. 아. 가을을 좋아하고 네.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네. 이 봄 때는 저는 이제 산두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도둑이요? 두릅. 아, 산두릅. 네. 아. 그러니까 그냥 두릅은 좀 식감이 좀 저는 별로예요. 그런데 산두릅은 향과 네. 그다음에 요 막 맛이 쌉싸름하면서 왠지 이거 먹으면 그냥 막 산삼을 먹는 어머. 듯한. 이 산두릅이 뭔지 아시죠? 엄나무순이에요. 엄나무순. 아, 그래요? 야, 그거 진짜 기가 막히게. 아니, 산두룹에 또, 이, 저기, 혈통을 몰랐죠. 아, 혈통을 좀,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네요. 엄나무 순이 바로 산두룹이군요. 네네. 네. 제철 음식을 좀 먹어줘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럴 이거, 때가 행복해요. 맞다, 이거 봄에 먹었었는데. 네, 그죠? 이제 곧 나옵니다. 이게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네. 저기, 우리, 네. 김금남 예. 선생님의 집에 네. 엄나무가 네.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뭐야. 해마다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다 쇠버려가지고 맨날 다시 놓쳐갖고 교수님 다음 해를 꼭 기다리래. 나 지금 여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엄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요. 어쩐지 벨벳 자켓이 붙이나 보이더라. 네, 이럴 줄 알았다네. 이럴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오늘 불러볼 노래 어떤 겁니까? 자, 오늘 부를 노래는요. 네. 영탁 씨의 네. 노래예요. 디스코풍의 그 독특한 작법이 그 두드러지는. 네. 또 거기에 또 영탁 씨는 또 이 개구진 퍼포먼스가 꼭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리듬감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어 부르지 않으면 좋을 듯한데요. 네. 그 노래가 뭐냐? 네. 전 국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노래. 아. 전복 먹으러 갈래? 네.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네. 차 타고요. 차 속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어머머머머. 전복 먹으러 가는 생각도 좀 해 보세요. 신바람 납니다. 아, 그게 이게 네. 해물 전복이 아니라 네, 네. 전 국민의 복이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본인이 보장을 하세요? 본인이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아 참. 네. 아 그렇군. 아 그러면요. 네네. 왜 하필 그 많은 해물 중에 개불, 멍게, 해삼 다 있는데. 네네. 왜 전복일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영탁 씨한테 물어볼 일이지만.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했대요. 개불 네. 먹으러 갈래? 개불 맛있지. 낙지 먹으러 갈래? 했지만 전복 먹으러 갈래? 할 때가 네. 가장 어감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전복으로 듣겠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저쪽에 네. 그 전복에 예. 좀 자기가 홍보대사를 노리지 않았나. 이건 또 아, 이제 우리 전복 생각. 홍보대사? 네네. 낙지 홍보대사는 없잖아요. 네. 개불 홍보대사보다는 전복 홍보대사가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자, 앞에 전주 자르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신나게 몸을 툭툭 던지면서. 셋, 넷. 전복 먹으러 갈래. 셋, 넷.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했어. 헤이. 완도 앞바다로. 셋, 넷. 나랑 같이 가볼래. 아, 둘, 셋, 넷. 슬쩍 기대도 돼. 아, 기대. 여기 반복 리듬이에요.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둘러 헤쿵 저 구름 따라 아싸라네 지금 떠나볼래 아세네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헤이 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아 진다 진짜야 너에게 좋은 것만 조금뿐만 할까 yeah. 짬뽕 먹으러 갈래 아세네 할 일은 내일로 더 미루고 훌쩍 떠나볼래 자 가자 가자 박수 이 노래의 퍼포먼스는요 네. 형님 댄스 한마디로 요즘 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네. 형님 댄스 건달 댄스 아 잠깐만 네. 보여주실 수 혹은 있어요? 혹은 이제 네. 어떻게 되냐면 잠깐 일어나주시면 이게 이제 네. 일쑥가박이라 생각을 하고 아하. 겨드랑이 딱 끼고 낍니다. 어깨를 좀 건들거리면서 장센 스타일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형님 돈을 주셔야 우리가 네. 이 점검을 먹지 않겠습니다. 네. 저의 춤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박미연 너튜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하다가 보면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도대체. 아니 노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개구지게 해야 돼 개구지게. 아, 이 노래는 네. 여기 포인트 사실 이 노래가 우리가 직설적으로 너 나랑 사귈래? 이러면 여자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하잖아. 싫어. 난 부담스러워요. 나 그러죠?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건 질색이에요. 네. 네.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요? 커피 한잔 먹으러 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 커피 싫어하는데 어떤 이 남자가 얼굴이 막 진짜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 우유 좋아해요. 아,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아, 그게 이제, 네. 그게 이게 그냥 많은 남자들이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네. 한 명. 네. 아니, 그래도 저한테 프로포즈 한 네. 남자들은 많았죠. 에 아니에요. 아, 진짜요? 진짜. 네. 진짜요? 좋아! 하셨죠? 노래해요. 노래 시작해요. 네. 자, 이 노래는, 다른 거 없어요. 네. 빠른 노래입니다. 140 템포니까 빠른 노래는 따라하세요. 속단. 속단. 네, 속단하지 말라 이거. 빠른 노래. 빠른 속자는 단. 끈을 끊어 불러라. 그런데 노래가 속단만 있느냐 지장도 있습니다. 지장을 초래해요. 네. 느린 노래. 느릴 지장. 길게 이어 불러라. 그래서 요건 빠른 노래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짧게 짧게 끊어만 가느냐 그게 네. 아니에요. 노래 구간 사이사이에도 지장 느리게 불러줘야 될 소절들이 있기 때문에 대조되는 부분을 잘 살려가자가 밀당을 네.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우 이제 돌을 닦아서 다 이제 닦으셔가지고 하산할 때가 됐으니 나가도 될까요? 나가시면 누가 진행하나요? 안 되겠구나. 네네. 네. 자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경쾌하게 소리를 고음으로 탁 치고 가야 돼요. 전복 먹으러 갈래. 처음에 네. 딱 치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성대를 접지. 소리를 막 압력 밥솥에 막 공기가 끌어올릴 때 구멍이 열릴 때 수증기가 착 나가는 것처럼 전복 먹으러 갈래. 에헤. 요런 부분을 짧게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네. 짧게 끊어내니까 전복 먹으러 갈래? 이렇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강한 것이죠. 전복 먹으러 네. 갈래? 에, 예, 에. 요런 부분 끊어주세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딴딴. 에.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한지원 씨 달려갑니다. 준비. 자, 흔들어. 형님! 헤이! 전복 먹으러 갈래? 헤이! 헤이!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잘했어요. 뭐? 여기서는. 잘못하면 서해안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해자를 정확하게 서해안 서해안 고속도로 따단 타고 자 우리 김금남 선생님 한번 가볼까요? 준비 네 박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전복 먹으러 갈래 따단 좋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옳지 연결 완도 앞바다로 셋 넷 나랑 같이 가볼래 자 들어보셨죠? 이야 가고 네. 싶다 진짜 자. 앞부분은 네. 잘라줬습니다만은 네. 뒷부분은 대조를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 이렇게 가시지 말고 눌러서 완도
완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네. 완도 앞바다로 이어주고 나랑 같이 가볼래 이런 끝은 이어줘라. 그러면 앞소절과 뒷소절이 어때요? 대조를 이루겠죠. 네, 자, 이 두 소절만 나오면 다음 두 소절이 반복 소절이기 때문에 자 한지원 쌤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준비. 앞부분 끝은 잘라주고 뒤는 이어주고 전부 먹으러 갈래 따단 서해안 고속도로 따단 눌러 완도 앞바다로 헤이 헤이 나랑 같이 자 다같이 반복 헤이 헤이 슬쩍 기대도 돼 따단 헤이 내 팔을 어깨 위로 따다단 저 구름 따라 이어주고 지금 떠나볼래 이렇게 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르고 이어주는 소절이 두 소절을 똑같이 반복. 자, 이제는 하나를 배우면 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엄청 길 것 같지만 짧아요. 아니, 벌써요? 상당히 짧아요. 아. 네. 2분 30초에 보통 요즘 보면 조항조 씨의 고맙소는 4분이 넘거든요. 네네. 그건 5분 가까이 노래가 나오는데 네. 그 한 곡 부를 때 우리는 이 노래 두 번 부릅니다. 아, 이건 짧은 작업곡이군요. 아주 짧습니다. 자, 다음 소절 한번 가볼까요?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둘, 셋. 아, 좋아. 여기까지만 배우면 다음 소절은 어머. 또 반복이에요. 반복 소절이 많아요. 자, 이번에는 어느새 노래 속에 기법 뭐가 들어갔을까요? 스타카토 끊어서 강조입니다. 강조해 주는 네네. 거죠. 어느새 바닷바람 어느새는 끊어줬지만 새 바닷바람까지는 이어서 와주셔야 돼요. 자, 요 부분만 우리 한지원 씨 갑니다. 준비 네 박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어느새 그 얼마나 바다를 달려가고 싶으면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십니까? 아니, 바다에, 잠깐만요. 이거, 저기, 한지원 씨. 네? 바다 못 가보셨죠? 아, 가봤죠. 바닷바람이 이렇게 네. 오지 않잖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바다 본다고 지난번에 네, 리조트 놀러 갔어요. 네. 작년에 네네. 리조트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가고 올해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고 싶어가지고. 큰일 났네. 저분 한번 가셔야겠네. 자, 어느새 바닷바람은 잔 왔는데 시원하게 불어오잖아가 상당히 급하게 갔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람자를 너무 길게 끌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새 바닷바람 여기서 빨리 그냥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 이렇게 해서 아주 세게 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싱코페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죠. 뭐 잠시만요. 싱코페이션 단기목. 네. 어느새 바닷바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새 바닷바람 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한지원 씨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좀 시원하게요. 네, 준비 하나 둘 셋 넷 어느새 바닷바람 끊어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어우 좋다.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박수 야. 이렇게 또 금방 알아들으려야 이렇게 또 말입니다.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죠. 자 우리 김금남 선생님 네. 네, 준비 갈게요. 네 박자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느새 바닷바람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둘 셋 아 좋아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 가사에는 없지만 쫙 가사에는 없지만 흥을 돋구기 네. 위해서 즉석에서 녹음 때 들어간 기법이라고 그래요. 흥을 살릴 때. 근데 아무 때나 아 좋아 아 좋아 하다가 진짜 좋을 때 놓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둘 셋 아 좋아 둘 셋 아 좋아 요거 리듬을 이 가사처럼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소절은 네.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네? 셋 아 진짜야 이렇게 들어가는 진짜? 거죠. 진짜야 자 여기 누구 자 손 들고 접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왜 저는 책임지는 거는 저 시키고 그래요? 아, 쉬운 거 있는데 걱정은 앞에 했기 때문에 네. 뒤는 뭐 알겠습니다. 그냥 자 준비 네 박자 네 박자 갑니다. 하나 둘 시작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헤이 진짜야 와우 사람이 진솔하고
진짜 백이니까 이거는 술술 막 나오네요. 진짜 책임감이 있고. 와,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최신곡이고 네. 평소에 노래 실력을 봐서 이거는 전혀 근접할 수 없는 노래예요. 평소 실력이 어땠어요, 제가? 그걸 꼬집어서 네.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막 환호성이 네. 터지네. 좀 괜찮았죠. 저는 이미 네. 전복을 네. 100개는 까먹은 듯한 네. 그런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이 세상 전복 다 내 거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한 소절만 네. 배우면 돼요. 네.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부모 할까? 이것도 역시 소리를 압력을 높여 딱 착탁 터뜨리는 소절이 두 번 있고요. 네. 요거와 대조되게 코음을 콧소리를 넣으면서 읊조리는 소절. 너에게 이걸 잘해야 돼. 네네.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품어 할까? 자, 요거를 우리 자 손들어. 저요? 네. 아니 저는 아니 책임감도 있고 네. 진짜 배기가 끝났는데 왜 또 아니 저요? 너무나 잘하니까 내 책임이 한 번 더. 너에게 좋은 준비. 세 박자 하나 둘 셋.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네. 얼마나 평소에 저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네. 없어요. 좋아요. 예. 자, 우리 한지원 씨 달려갑니다. 네, 한지원 씨 부탁합니다. 세 박자 하나 둘 셋.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말까. 어우 느끼해.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차라리 내가 하지 그렇게 하시려면 너무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심야 방송이 아닌데 이게 새벽 2시가 아닌데 이게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 네. 우리들의 스마일 네네. 자 김금남 선생님 달려갑니다. 자 두 박자 하나 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뿐만할까. 박수. 야. 아, 저분은 정말 가방, 네. 저기, 겨드랑이 끼셨는데요. 머리도 볼까요? 예. 머리도 그냥 숏커트로. 예, 예. 아, 제대로 끼셨네. 또 의상을 검은색을 예. 입고. 예, 예. 형님들의 스타일. 검은 예. 옷을 즐겨 입고. 집에 엄나무 항구로 입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예. 역시 첫 소절에 나왔던 첨복 먹어. 여기 같이 한번 반복. 중요하죠. 첨복 먹으러 갈래. 자. 자, 자.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헤이 헤이 이 기분 따라 셋 넷 훌쩍 떠나볼래. 잘하셨어요. 가자. 자, 이 노래 같이 부르면서 예, 이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복 먹으러 네, 갈래. 여러분들도 형님 춤 네. 건달춤을 한 번씩 쳐보시면서 알겠습니다. 자, 건달춤이 궁금하신 분은 박미연 너튜브를 네. 찾아오시면 보실 수가 가방 있어요. 겨드랑이에 끼세요. 갑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끊어주고 서해안 고속도로 따단 좋아요. 완도 앞바다로 좋아요. 헤이 나랑 같이 가볼래. 이어주고 반복입니다. 슬쩍 기대도 돼. 셋네 내 팔을 어깨 위에 두르고 헤이 헤이 쿵 저 구름 따라 이어주고 헤이 헤이 지금 떠나볼래. 자 스타카드로 끊어갑니다. 어느새 짧게 끊어주고 시원하게 불어오잖아. 둘 셋 아 좋아.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져.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읊조리고 전복 먹으러 갈래. 형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좋아요. 이 기분 따라 하세네 훌쩍 떠나볼래. 두 박자 갑니다. 하나 둘 같이 가자. 자 같이 춤을 오른쪽 왼쪽 소리 질러. 2절 갑니다.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아세네 가까운 오이도 더 좋아. 헤이 헤이 까먹기 번거로우면 뭐? 진도 괜찮아. 아세네 아니 뭐든 어때. 아세네 랍스터 장어 새우 대게. 헤이 헤이 둘이서 간다면 헤이 헤이 어디든 좋아.